자기야, 우리가 수달을 하루 일곱 번씩 전투를 치르고 있어. 이대로 일방 공격만을 되풀이해서는 저한 시승을 넘지 못한다. 수군을 한번 움직여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장량 장군이 이끄는 5만의 수로군이 있사옵니다. 그래, 수로군이야, 수로군. 오늘의 수로군들은 분명 이곳 암녹수 쪽으로 들어와 상륙을 하려 할 것이다. 놈들의 배 밑바닥을 물어뜯게 할 것이야. 이 토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최후의 바다. 근데 나는 자꾸 저것이 마음에 걸려. 저까진 목책쯤이야 바람 앞에 나게 반이겠어. 어차피 서로가 올 때까지 다 왔어. 곧 운명의 날이 될 게야.